지난 2019년 원주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 자신을 괴롭히던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평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다른 학생들에게 하다가 성폭력 실태조사 때 이 여학생이 이를 진술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여학생이 해당 진술을 써냈다는 걸 알게 된 남학생이 몇 달에 걸쳐 괴롭힌 겁니다. 남학생은 학폭위에서 전학 다음으로 강한 처분인 학급 교체 조치를 받았고 그 후 2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올해 터졌습니다. 황당하게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배정된 겁니다. 규정상 전학 조치를 당했을 때만 자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우선 배정 희망원을 직접 내면 그나마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반배정 분리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는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못하시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든가 고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피해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고등학교가 중학교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학생이 학기 초에 과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던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여학생은 이후 남학생의 괴롭힘이 계속됐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3년 만에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을 때만 분리배정이 가능한 게 현행법이라며 고등학교에서도 추가로 조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의 빈틈과 세심하지 않은 교육행정이 맞물리면서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자를 추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